네, 지금부터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섹시스타 이효리 그리고 제시카 알바의 섹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십시오. 이곳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 캐나다의 밴쿠버입니다. 네, 캐나다군요. 지난 14일 이곳에서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두 여자 스타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캐나다네요. 네. 자, 광고 촬영장에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효리 씨네요. 효리 리. 그리고 상대 모델인 헐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입니다. 제시카 알바? 제시카 알바. 맞습니다. 자, 한국 최고의 섹시 가수이며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는 이효리 씨. 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시 배우 제시카 알바. 그들이 만났습니다. 두 미녀 스타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오늘 촬영 포인트 연인처럼 마주보며 웃기. 웃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운 두 사람의 미소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와. 서로를 보며 너무 활짝 웃어서 NG가 났습니다. 네, 서로를 보며 연인처럼 미소 짓기를 영 쑥스러워하는 두 사람입니다. 뭐 예전부터 굉장히 팬이었고 되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역시 실제로 보니까 너무 미인이시고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밝으시고 되게 좋았어요. 예. 대화도 좀 나누시고.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나 짧은 관계로 아주 깊이는 대화는 못 나누고. 네, 이효리 씨 말은 이렇게 했지만 촬영 중 틈이 날 때면 제시카 알바와 친한 친구처럼 영화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깊어 보이는데요,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남자 스타랑 찍는 것도 아닌데 왜 설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도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워낙 또 위인이시니까 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다이어트를 더 하세요? 좀 망가졌었거든요, 잠시. 이제 또 촬영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운동도 하고 관리도 받고 그랬죠. 지난 이목구비의 서구형 미인 제시카 알바와 오목조목한 동양형 미인 이효리 씨. 균형 잡힌 S라인의 체형 또한 비슷해 보입니다. 두 모두 헐리우드과 한국의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죠. 예, 화면이 꽉 차네요. 네. 촬영 결과는 어떨지 확인하러 모니터로 앞으로 오는데요. 그 say hello to all the fans watching right now? Yes. Hello everyone. Hello. So you don't know how to say anything else? Toi? Toi? What's good?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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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좋아. Okay. I guess you learned that from 좋아? Yeah. 밝은 미소가 촬영 포인트인 만큼 촬영 내내 이효리 씨의 매력적인 눈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웃는 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제시카 알바 역시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요. What was her first impression? She's beautiful, stunningly beautiful, but I think anybody can see that when you meet her. But she's so nice. She is. She's so sweet and so patient with me because I didn'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and she was explaining everything and she's funny. We were laughing. you guys were communicating pretty well too. Yeah, she's really good. Okay. 이효리 씨와 제시카 알바는 두 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촬영을 하는 동안 친구가 된 듯 자연스러운 포즈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오케이. Start smiling. Nice. 아무래도 같은 또래고 또 뭐 여자다 보니까 찜질방 같은데? 또 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찜질방. 예, 찜질방이나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 김재동 씨와 함께 찜질방이겠죠. 찜질방 저도 가고 싶네요. 그리고 그 동대문 그런데 좀 싸고 좋은 옷들 많은 데 가서 좀 쇼핑도 같이 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춤을 추는 그런 댄서 역할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액션 영화 뭐 미녀 삼총사 같이 미녀 이총사로 미녀 이총사를 찍는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다른 듯 닮은 섹시스타 두 분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과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제시카 알바와 이효리 씨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함께하는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제시카 알바는 영화 신시티를 통해 한국에 알려졌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Anything last word to them? Yes, everyone in Korea, thank you so much. Yeah, I have a couple movies coming out. I hope you guys enjoy them. A horror movie, a comedy, so hopefully I will continue to entertain you all. 캐나다까지 와서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의 또 미녀스타와 또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찍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